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오세요.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걱정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갑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전 국민의 끼니를 걱정하는 가수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 어서 오세요.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네, 여러분의 식사를 챙기는 가수 조정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우. 안 소장님, 발 밑에 마스크 떨어져 있어요? 아, 그렇네요. 저기 떨어져 있네요. 아니,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보셨어요? 아니, 문자가 왔어요. 아, 네. 저 안 보이잖아. 그쪽이. 난 저쪽이 떨어져 있는데. 잘 챙기시고요. 대박.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지난주에 청취자 2817님이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서울 회사 택시 10년차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주기로 한 지원금 아직도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어요. 손님이 없어 힘든데 150 주기로 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안 줘요. 방송 좀 내보내주세요. 이런 문자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 방송 직후에 지난주 안 소장이 직접 이 청취자분하고 전화도 하고 안내도 해줬다면서요. 전화를 드렸는데 서로 엇갈려가지고 문자를 네. 주고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네. 원래 4월 8일까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3월 말 4월 초에 다 지급됐을 텐데 이상하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급된 일인데 서울은 아무래도 기사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신청을 4월 지난주 받았어요. 네. 못 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졌대요. 네. 공문이 4월 27일 안에 지급한다고 원래는 4월 8일 안에 지급한다 했다가 4월 27일로 늦어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 되게 아쉬워요. 굉장히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인데 왜 서울시에서 4월 27일이면 사실 지금 당장 150만 원 너무 급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늦어진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2817 기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님들도 알려주셨어요. 네. 4월 27일 안에는 만약에 된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초에라도 최대한 빨리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실 것을 네. 호소대로 당부드립니다. 회사 택시 기사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네, 좋겠고요. 150만 원입니다. 자, 이 불철주 조정미 씨. 네. 불철주의 애쓰는 안 소장한테 네, 박수. 박수 한번 치고 하자.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끼니 걱정 없는 그날까지. 네. 진걸 완박이야. 진걸 완박. 완박. 무슨 표정이 어두워져. 진걸 완전 박수라고요. 아, 예. 아, 소장님, 오늘은 살림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하나 가지고 아, 예, 오셨다면서요? 또 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금융기관, 금융권에서 공동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숨은 재산이 네. 16조 정도가 있대요. 오. 우리 국민들 돈인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기 미거래 금액이 12조쯤 있고요. 예. 네. 휴면 자산 있잖아요. 휴면요금이라든지 그게 1.4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어카운트 인포 앱이라는 걸 깔면 휴면요금, 휴면 보험금, 카드 포인트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했잖아요. 그 카드 포인트가 지금도 2.4조가 남아 있답니다. 우리 국민들 안 쓰고 있는 게요. 근데 이게 특정 기간 지나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 숨은 금융 자산 찾기를 클릭하시거나 그 검색하시거나 네. 아니면 파인 파인드 말고 그냥 파인을 치시면 네.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숨은 금융자산 찾기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거기서 장기 미거래 휴면 예금 뭐 카드 포인트 휴면 보험금 같은 것을 바로 조회가 돼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가 있었냐 네. 저축은행에 3천 얼마가 남아있더라고요. 옛날에 방위받던 시절에 가입했던 거예요. 대박. 그게 남아있어요. 파인을 치라고요? 파인. 나오네. 나오잖아요. 파인. 금융소비자 네. 정보포털 파인. 맞습니다. 여러분 파인 치시면 됩니다. 네네. 가수도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 가수도 계세요. 근데 가수는 조정민 가수님 말고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파인 뭐냐면 How are you? I'm fine. Fine, thank you. No, I'm fine, thank, fine, thank you. 그 파인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보네요. 파인. 저도 3천 얼마인데 이게 커피 한 잔 값은 되잖아요. 그렇죠.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확인만 했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했는데
3,000원이든 3만원이든 30만원이든 지금 서민들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네. 택시기사님들 또 법인 택시기사님도 왜 저기 개인택시는 300만원 주는 순위 안 좋냐 해서 배에서 150만원 지급되게 된 거거든요. 이거 이따 끝나고 파인 한번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뭐 네, 저도요. 저도 뭐 없겠습니다만.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손님은 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수장님이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25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6년 전 골뱅이 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대박 가게는 아니었지만 하루하루가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군요. 코로나 대출도 받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다달이 나간 올세에 건강마저 나빠져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20일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폐업으로 남긴 빚 갚는 데만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코로나가 금전도 건강도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도 다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골뱅이집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셨고 지금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많이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천에 인천 부평에서 사는 김종길이라고 합니다. 예, 김종길 사장님. 네네. 예. 아이고, 제가 골뱅이집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 골뱅이집 하면 사실 식사보다는 술안주여서 네. 영업시간 제한에 직격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 피해가 너무 컸을 것 같은데 사연 읽으면서도 마음이 꽉 막혔는데 어느 정도셨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2차 손님이 오는 집이라서 식사를 하고 2차에 술 한 잔에 이렇게 안주를 드시는 분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시에 오픈은 실제로 하지만 보통 손님들은 7시에서 한 8시 사이에 오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도 늘고 멀리서 오시는 손님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해서 뭐 9시까지 영업해라, 10시까지 영업해라.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8시에 오픈해서 9시에 닫으면 1시간인데 문 열었다 닫으란 얘기인데 뭐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뭐 월세 내는 것도 힘들었고 네. 버티다 부부가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네. 2차로 딱 좋죠. 맥주 한 잔에 네. 골뱅이 안주는. 네. 근데 그거를 뭐 못하게 된 상황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골뱅이에다 소면까지 섞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 안주인데요 사람들이. 아유. 그러니까요. 사장님 폐업하시면서 손해는 어느 정도 보셨는지요? 아, 예,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폐업하면서 아, 그러게요. 지금 대충 따져도 1억 정도는 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손해보셨어요? 이제 그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인테리어 한 거 다 없앨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여기 뭐 대출을 또 받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한 것도 그렇고 예. 이것저것 그 월세 낼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 매출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고생에 마음고생에 뭐 병만 들어가지고 남는 병만 들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뭐 한 1억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 인테리어 하다 보면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온상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네. 온상복구 네. 비용도 꽤 많이 최소 몇 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월세가 이제 매출은 없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그러면 월세가 최소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달, 여섯 달만 돼도 천만 원, 몇천만 원 돼버리는 거죠. 건강도 안 좋아지셨다는데 사연 아까 들어보니까. 아, 네네.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빚에다가 매출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심적으로 상당히 이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일 것 같다고 검사를 좀 받으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직 피검사 받고 MRI 받고 뭐 조직 검사 받고 해서 수개월이 걸렸는데 예. 아 마지막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저의 네. 안 울려겠는데 목이 메서 말씀 잠시만요. 예, 아유.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사장님 그 폐업하고 암 진단까지 뭐. 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과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서 아유, 정말 다행이다.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암 거기에서 공포에서는 벗어나신 거고 딴데 어디 네. 크게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습니다. 예. 저 어쩐지 좀 힘든 상황이신데 목소리가 좀 처음에 전화 연결할 때 예. 밝게 받으셔가지고요. 아, 네, 밝아야죠. 예, 네. 건강해서 일단 좀 괜찮으셨다니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 긴급 대출도 받으셨다는데 폐업하면 네. 바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뭐 정부가 도와준다고 뭐 무엇을 주고 뭐 기금을 주고 뭐 대출도 받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그 대출 받은 거 있는데 폐업했다고 당장 갚으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돈이 없어서 폐업을 했는데 돈을 또 어떻게 받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엎친 데 겹친 거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아 정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시원한 방송, 드라이아이스 같은 방송이라서 정말 한번 호소하고 싶었어요. 예. 이거 언제까지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11월 제가 4월 7일 날 만기였는데 예. 이게 이제 그 1년 상환, 5년 상환이 있는데 1년에 갚을 수 없으니까 5년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자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1% 이자 저금리로 해준다더니 지금은 어저께 했는데 3에서 3.2% 5% 그 사이에 갚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보증 대출에서 1%대 저금리였는데 네. 폐업하니까 정부 보증이 풀리고 원래는 이제 일시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 우리 사장님이나 저희 같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장기 분할 상환으로 5년 정도가 네, 해준 겁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너무. 아니 중소벤처기업이나 예. 이런 데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금리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이 저리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풀어지니까 금리 올라가 버린 겁니다. 금융기관이 예. 대출을 해준 예. 거예요? 장기 상환 대출이니까 예. 그나마 기간은 벌었는데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안수정님? 그러면 이제 일시 상환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는 이렇게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 장기 분할 상환할 때도 폐업하신 분들 특별한 격려 차원에서 저금리를 1%로 뭐 1, 2%대로 유지할 수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죠. 그건 제가 계속 한번 촉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그래서 대출 이자도 갚아야 돼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폐업 이유가 어떤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가까운 아는 손용만 형님이라고 가까이에 있어요. 예, 그 예. 도시농업 같은 어떤 상자 텃밭하는 그런 예. 사업을 하시는 형님이 저를 위해서 가엾게 보시고 알바 하락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좀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상자 텃밭 알죠? 도시농업이고. 네네네. 네, 네. 예, 그거 이제 하시는 거네요. 알바 하시는 거네요. 아이고. 네네. 네. 공기 정화도 되고 좋습니다. 예예. 예. 되게 좋죠. 예 맞습니다. 네. 가까운 지인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예. 사장님 예.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던 일이 골뱅이집이었잖아요. 음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예.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아까 드린 대로 빚도 있고 네. 또 이 상황이 지금 뭐 좋아진다는 것도 없고 해도 인건비 받은 먹긴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뭐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어렵고 제가 다른 어떤 시험 준비를 해서 네. 다시 큰 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보다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네. 새 직장을 구하고 싶다. 어떤 일에 도전하시려고 시험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이 잠깐 쉬는 동안에 그 사회복지센터에 들려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예. 뭐 밑반찬 이렇게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밑반찬 돌려주고 아니면 그 부평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가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밑반찬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게 보게 되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장콜이라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 됐고요. 예예. 네네네. 그거를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봉사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치르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밤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시험 봅니다. 예. 언제요? 이달 말에요? 4월 30일. 네, 예. 4월 30일. 아, 오늘 처음 들었네요. 시험을 예. 보는군요. 예,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 예. 아니, 이 힘든 와중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다가 장애인 택시기사라는 이 새로운 네. 또 장르도 좀 찾아내시고 진짜 마음이 참 착하십니다. 진짜 선하신 선생님.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내가 힘든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실 네. 생각을 하고 부부가 같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 좋은 직업도 하나 알게 그러니까요. 되신 거죠.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들. 가족은 김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지금 이쁜 딸 둘이 있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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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네. 이제 그 출가를 했고요. 작년 10월에. 네. 하나는 이제 졸업하고 미국 여행 간다고 지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쁜 따님들 다 잘 키우셨네요. 아, 네, 네. 예. 잘 키웠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아내분도 몸고생하고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을 텐데 아내하고 네. 또 자녀분들한테 따님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글쎄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영란 자기야. 고생했어.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몸도 힘들었을 텐데.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끝까지 믿고 도와줬는데 정말 고맙고 사랑해. 결과가 안 좋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내가 알바지만 이번 시험 꼭 합격해서 또 열심히 살아볼게.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큰딸 세림이 사위랑 예쁘게 잘 살고 작은 딸 은샘이 미국 여행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 힘내라고 알바 잘 시켜주고 있는 우리 손용만 박사님 그리고 혜민이 아저씨 알바 열심히 할게. 예쁘게 봐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유 정말 네. 네, 선생님. 예, 너무 선생님의 어떤 진솔한 예. 마음이 다른 청취자들한테도 예. 온전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문자들을 예. 보내주고 계신데 너무 네. 마음이 아파요. 사장님 원하시는 시험 합격해서 옛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서울시 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입니다. 김정일 선생님 이제 선배쯤 되시는 분이 저를 예. 문자 주셨네. 선배 기사님. 자기 거주 지역도 아니어도 응시가 가능하답니다. 주변 지역도 알아보시면 인원을 많이 뽑는 예. 곳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셨네요. 와. 네, 알겠습니다. 내 거주 지역이 아니어도 주변 지역 알아보면 인원 뽑는 곳 많대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힘든 일 많이 겪어내셨으니까 좋은 일 앞으로 있으시길 바라고요. 4월 30일 날 네. 토요일 날이네요. 예. 네네. 꼭 합격하시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일 씨 오늘 예. 인터뷰 고맙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힘내세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네, 꼭 합격하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감사하고요. 김종길 씨의 신청곡입니다.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김정길 사장님 신청곡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인데
아무래도 아내분을 위한 신청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길 차장님 이야기 참 많이 안타깝고요. 많은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눈물이 납니다. 또 김종길님의 아내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를 때 저도 눈물이 확 흘렀어요. 허영란 자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혜림 따님, 은샘 따님 이야기할 때도 뭉클하더라고요. 그새 그걸 적어놓으셨구나. 예, 전 적었죠. 꼼꼼한 소중한 문장입니다. 소중한 분들 성함인데. 또 무조건 힘내세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실 겁니다. 이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던 분 같으니까 예, 김종길 사장님 힘내면은 길이 보인답니다. 또 합격하시고 전화 주세요. 허리케인 라디오로. 예. 자, 김정길 사장님 4월 30일 합격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안 소장님 뭐 이렇게 휴대폰을. 예. 그 우리 8693님 네. 저는 우리 공식 문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애청자들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우리 8693 애청자님께서 성남시 어저께 입금되었답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네. 150만 원. 알겠습니다. 1460번 기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라도 빨리 입금되면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기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1460 기사님. 네. 네. 안 소장님 근데 지금 방송 중인데 핸드폰 막 보셨어요? 문자 저기 애청자들 문자가 일부 오니까 확인한 거죠. 아, 예. 역시.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8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식사하셨어요. 가수 조정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기 전에 한 분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안진걸 네. 소장님 카드 포인트 9만 5천 원 계좌로 우와. 이체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아까 파인 네. 그거 예. 파인 사이트 가시면 정말 파인이네요.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카드 포인트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 안 찾는 무슨 환급금이라든지 금융자산들 네. 16조가 남아있답니다. 이야. 그다음에 파인으로 안 가시면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가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어플을 깔면 거기서도 바로 찾아줍니다. 끝나는 대로 저도 예, 한번 예. 들어가고 예, 다들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제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조정민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 다산동에서 쌈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저는 영업, 운영, 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새로 연다는 게 부담은 됐지만 7개월 전에 한번 해보자 모자가 의기투합해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 고된 일상이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요즘 생각지도 못하게 물가 인상, 원재료비 폭등이라는 고비를 만났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사장님은 어머니하고 같이 예, 쌈밥집이 아니고 한식 뷔페를 하고 계시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들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다산동에서 한식 뷔페 엄마 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살 신희존이라고 합니다. 와, 이름이 되게 특이하시다. 예. 신희존님. 네. 이름이 네네. 희귀하고 존엄한. 존재. 네. 특이하고 존귀한 존재 이런 뜻이죠? 네네. 아, 빛날 희의 높을 존입니다. 안 소장님. 예. 이름을 이렇게 훈을 막 하시면 안 돼요. 물어봐야지. 아 근데 제가 남양주 다산동 살거든요. 와 그래요? 네. 아. 여기 가셔야겠다. 동네 주민이네요. 다산동 한식 뷔페 엄마 손 식당이에요. 여기 다이소 위에 있는 거기죠? 맞습니다. 우와. 제가 다이소에 주차를 자주 해요. 간판을 봤나 보다. 네. 오늘 저녁에 빨리 가봐요. 그러면. 가볼게요. 예. 네. 네. 이따 간대요, 조정민 씨. 이따가는 못 가요. 제가 뮤지컬 연습 때문에. 그렇죠. 언제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말에. 주말에 가요. 네. 한번 갈게요. 아니,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저기, 신희준 사장님. 네.
희망을 주는 존엄한 존재 신인선 청년 사장님이신데요. 다 이제 궁금하신 게 아 코로나 한참 때는 이렇게 창업을 다 망설이실 텐데 어떻게 코로나 한참 때 7개월 전에 창업하시게 됐어요? 여기가 신도시이고 이제 아직 공사할 곳이 많아서요. 좀 일,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그 든든한 식사하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네. 저희 삼촌이랑 저희 친형이 한번 도전해봐라. 괜찮을까? 넌 잘할 것 같다. 신준 씨 형이. 네네네. 야, 그렇구나. 1인분에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는 1인에 6,600원입니다. 와, 되게 싸다. 아니, 반찬은 몇 가지예요? 요즘 웬만하면 만 원인데, 그쵸? 그니까요. 네, 6,600원에 보통 이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나옵니다. 와. 와. 그 뷔페식이니까 손님이 네네. 이제 입장권 티켓 사고 가면은 식판 들고 다니면서 마음껏 먹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식이죠. 네. 6,600원에 반찬 8가지. 네. 푸짐한데 손님은 어때요? 많이들 오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많이 오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분들이 오시고 여기가 점심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반 손님 유치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가야 되겠네요. 이번 예. 주말에 조정민 씨가 가는 걸 계기로 해서 네. 일반 손님 많이 잡는 거 한번 예. 마케팅을 한번 해보세요. SNS에 좀 올리고. 그니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노래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노래하고도 네. 든든하게 밥을 먹고 거기서 해야죠. 밥을 먹으면서 네. 식사하셨어요? 이러면서 콘텐츠를 찍는 거예요. 찍어서 올려. 네. 그러니까요. 유튜브도 올리면 좋을 네, 유튜브 팀 데려와야 예. 돼요. 우리 사장님 젊은 사장님 등장하셔서 다들 기대가 엄청 큰데 그래도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어떤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아까 말씀하셔서요. 네. 저희가 새벽에 이제 장을 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주도 하고 하잖아요. 음식에 좀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은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요. 아, 그게 좀 네. 그게 좀 힘듭니다. 네. 진상 손님은 없어요? 좀 진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배식해서 드시는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너무 많이 푸시고 다 남겨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좀 정성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 예. 네. 뷔페 가면 정말 자기 양껏 정도 이렇게 덜어 먹어야 되는데. 네. 네네네. 조금씩 자주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왕창 담으면 결국 음식물 쓰레 버리면 가게도 힘들고 그렇죠. 환경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조금씩 자주 가요. 막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자주 가기는 걸 하고 네. 그 절 아까 근데 쌈밥이라고도 소개돼서 아마 이제 한식 뷔페 중에서도 쌈밥이 같이 있나 보죠?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식 뷔페라고. 네, 메뉴가 매일 바뀌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쌈도 많이 주시는 줄 알고. 예. 아까 쌈밥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김영주 아까 오타를 낸 거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쌈밥에 필이 꽂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쌈 싸 먹는 거.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창업하셨는데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저희 형이랑 저 때문에 이제 계속 막 일만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와 아유 아 착한 아들이에요. 그 효심 때문에 지금 전 국민 울게 생겼네요. 지금은 어머님 주방에 계셔요? 네 어머니는 지금 주방에 계시고요. 저는 잠깐 주차장에서 네. 네. 그럼 어머님께 한 말씀 또는 뭐 형 친형하고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하고 형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엄마의 헌신과 노력에 아주 큰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알고 보답하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예. 희준 씨가 이제 식당 그 빌딩 2층에 있다고 그랬지요? 네네. 밖에 1층 주차장에서 지금 전화를 저희하고 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안진걸 소장도 조정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다들 울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어디 아프신데 편찮으신 데는 없어요? 최근에는 조금 무릎이랑 손목이랑 좀 안 좋으시다 그러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오셨다는데 어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랑 저희 형을 이제 케어해 주시는데 거의 일만 하고 보내셔가지고 본인의 삶을 거의 일만 하고 보내셔서 그게 참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아버지가 희준 씨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중에 어릴 때 돌아가셨네요. 네네. 어머니가 진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우리 희준 씨 마음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일단 우리 손님이 몰려와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네네. 엄마 손식당 다산동의 핫플이 될 수 있게 이 기회에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일단 저희 식당은 구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선별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약 8가지의 반찬은 매일 바꾸고 있어서 오실 때마다 다양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 상호처럼 어머니께서 정성을 담아 요리를 하시고 따뜻하고 맛있는 집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딘지 위치를 다시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55번지 2층 205호입니다. 605번지보다도 무슨 상가? 다이소, 다이소. 네, 다이소 상가 2층이고요. 예. 그 앞에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바로 그렇지. 건너편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랜드마크를 얘기해 주셔야 롯데캐슬. 다이소 건물이 주차장이 진짜 넓고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엄마 손 한식 카페라고 간판도 크게 써붙여 있어요? 네네. 저희가 좀 약간 뒤편에 있어가지고 그 다이소 건물 옆에 있어요. 옆에 거성프라자라고. 신희정 사장님,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꼭 대박나서 효도하고 젊잖아요. 그죠? 네. 예. 오늘 저 인터뷰 고맙고요. 네. 선물 작은 거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사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요. 신지철 사장님 저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거기 안다고 가보겠다고 문자 보내주고 계셔. 반가워요. 저도 작년에 다산 주민 됐어요. 거기 저도 알아요. 한번 이번에 꼭 가볼게요 하셨고 네. 내일 다산 신도시 업무차 가는데 점심 때 꼭 가겠습니다. 남자 두 명인데 가면 허리케인 라디오 얘기할게요. 와, 이야기하네요. 내일 남자 두 분 간대요. 허리케인 듣고 왔다고. 와, 네. 예.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예. 열심히 살자고요, 희준 씨. 네. 예. 네, 힘내세요. 예, 희준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꼭 가보고 싶어요, 저희 일단. 네, 같이 가요. 예. 자, 오늘 사장님 두 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앞에 김종길 씨나 지금 신희준 씨나 다들 주인공들도 울었고 청취자분들도 울었고 저희 스튜디오도 좀 눈물이 나고 좀 그랬습니다. 네. 예. 눈물 받아요.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소장님 눈물 좀 닦으시고 조정민 씨도 그렇고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요. 사는 얘기도 청취자들하고 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간단히 그냥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김용기 작가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예. 자, 안진걸 소장 조정민 씨 오늘도 수고를 했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네, 신의전 사장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걸음 이만으로 했는데 네. 오늘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끝내는 걸로 네. 네. 힘들 때일수록 네. 내가 최고여야 돼요. 네. 내가 잘 안 되면 네. 주변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네, 내가 최고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전국 사장님들 기운 내시기 바라면서 다 같이 힘차게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